통신 요금 인하를 위해 지속적으로 경쟁을 확대해 나가고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하겠습니다. 법 시행으로 인해서 지원금 지급하고 단말기 유통 구조가 보다 투명하게 개선됨에 따라서 출고가 요금 인하도 당연히 따라서 이루어지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됐다.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미래창조부가 내놓은 작품이었다. 하지만 시행 직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유통사들은 지금 뭐 놀고 먹자. 뭐 어차피 요금은 올려놨고 지네들 마케팅부터 줄어들고 우리한테 수주를 적용해도 되니까. 전 국민이 호객인 거죠. 전 국민이 전부 다 핸드폰을 비싸게 사고 좀 싸게 살려면 요금을 비싼 걸 써야 되는 결론은 통신비는 부담이 되는 거고. 오히려 통신사를 배불리기 위한 약간 그런 용도로 변질된 건 아닌가. 세계적으로 비싼 우리나라의 통신요금. 한통법 이후 과연 통신비는 내려갔을까. 2015 대한민국 통신시장의 변주소를 짚어본다. 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박상일입니다. 지난 10월 1일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즉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 차별을 없애고 단말기 유통시장을 투명하게 만들어 가계통신비를 낮추는 게 그 취지였습니다. PD수첩은 단통법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빅데이터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특히 단통법 시행 초기에 보이는 연관 검색어를 보면 보조금, 공기계, 정부, 요금제와 같은 단어가 주를 이루었고 특히 호갱이라는 키워드도 눈에 띕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보조금이었는데요. 특히 대리점별 보조금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 같이 비싸게 사자는 법인 듯이라는 반응처럼 줄어든 보조금에 대한 불만과 기업만 배불리는 법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시행 4개월을 맞은 지금 초기의 이런 우려를 걷어내고 법의 취지대로 이동통신시장은 개선됐는지 또 통신요금은 내려갔는지 그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대한민국 휴대폰 가입자 수 약 5,700만 명. 단통법 시행 4개월을 앞두고 통신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는 7만 원, 월 7만 원짜리. 예. 4인 가족? 예. 한 30만 원? 핸드폰 요금이랑 그 기계값 포함해서 10만 원 정도. 8만 원, 10만 원 나오고 집사람 것은 한 8만 원 그 정도 나와요. 저희 한 25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예. 비싸도 울며 겨자고 먹기 식으로 그냥 쓰는 거죠. 여러 개가 있어서 조금 가격이 비싼 데도 있고 좀 저가도 있으면 좀 이렇게 조사해보고 우리한테 맞춰서 하겠는데 지금은 딱 통신사가 세 개밖에 없으니까 선택의 여지 없이. 단통법 이후 휴대폰 단말기와 통신요금이 모두 비싸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또 다른 설문조사도 마찬가지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신 요금과 휴대폰 단말기 가격에 대해 비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단통법 이후 휴대폰 사기가 힘들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민수 씨는 단통법 시행 이후 두 달을 망설인 끝에 최근에 휴대폰을 바꿨다. 옛날 같았으면 이제 핸드폰 살 때마다 뭐 4-50만 원이나 이 정도는 이제 할인해주고 핸드폰을 구매를 받았었는데 어제는 요금제 10만 원짜리 요금제를 써도 실제로 핸드폰 할인은 20몇만 원, 뭐 21만 원, 2만 원 정도? 버스만 타고 다녀도 한 달에 10만 원 쓰기도 어려운데 통신 요금으로 한 달에 항상 10만 원씩 고정 지출이라는 거는 좀 높은 편이거든요. 발품을 팔면 최신 휴대폰도 싸게 살 수 있었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모두가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 국민이 호객인 거죠. 전 국민이 전부 다 핸드폰을 비싸게 사고 좀 싸게 살려면 요금을 비싼 걸 써야 되는 결론은 통신비는 더 부담이 되는 거고. 단통법은 보조금이라 불렸던 공시지원금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계통신비 인하가 법의 취지였다. 이용자 입장에서 본다면 역시 차별하고 차별되고 속고 사는 일들이 이제 없어졌다. 그 단말기 유통법 체제 속에서도 출고가 경쟁이라든지 지원금 경쟁, 요금 경쟁, 품질 경쟁 모두가 가능하다. 미래부는 단통법에 대해 시종일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휴대폰 가입자 수도 안정을 찾았고
보조금 차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직접 판매점을 찾았다. 지금은 당장 꽂혀있는 거 하면은 아예 최신형들은 그냥 기본적인 경우 10만 원, 많아봐 20만 원 정도 끝이에요. 싸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그냥 누군 싸게 사고 누군 비싸게 사고 옛날에는 예약이나 뭐 이렇게 타이밍을 맞췄거나 이렇게 누구 소개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길 가든 저길 가든 가격이 똑같아요. 단통법 시행 전 불법 보조금은 평균 60만 원. 최신 폰의 경우 많이 받아도 그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나라에서 비싸게 사는지가 비싸게 사는지. 이런 거는 노트2나 막 진짜 안 사는 것들. 이런 것들이나 30만 원, 30. 누가 사요 이거 솔직히 소비자가 바보입니까? 그렇다면 보조금 차별은 사라졌을까? 안녕하세요. 기기 변경하려고 그러는데. 기기 변경은 예. 제가 거절해야 한 것은 어떤 모델은 얼마하고 제품이 될 때가 아무도 없어요. 아이폰 6, 64기가? 그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64기가는 좋게야 되고. 기기 변경은 무조건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잠시 후 같은 매장을 다른 제작진이 방문했다. 이번에는 번호 이동을 물어봤다. 그런데. 번호 이동은 할 수 있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없다고 했던 그 휴대폰이었다. 이거는 진짜 고양이 같아요. 가서 네. 제공해서 사실 제가 좀 이따 필름부터 드릴게요. 네. 진행해드릴까요? 하나의 휴대폰을 놓고 번호 이동은 되고 기기 변경은 안 된다고 했다. 다른 판매점들은 어떨까? 기기 변경 안 되고요? 예. 네. 애들 수다는 기별은 없나요? 아, 기별이 안 돼? 그럼 휴대폰 60장이라 기별 안 돼요? 아, 기별이 안 돼요. 번호 이동이나 싱글폰은 안 돼요? 아이폰 기변을 팔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네, SK뿐만 아니고 KT랑 LG도 기변은 안 해주세요. 지금은 어디 가시든 기기 변경이 안 되실 거예요. 번호 이동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네? 조금 그 애들 빼놓으려고 네. 빼놓으려고 조금은 봐요. 네. 이중에 얘기 말씀드린 거고 10만 원 정도? 네, 10만 원 정도. 가입 유형에 대한 보조금 차별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보통 이제 통사 이동을 많이 권유를 하죠.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이제 할인이 좀 많이 되는 것처럼 이제 설명도 하고 상담도 하고. 우리 이제 저희한테 들어온 이제 이윤이 있으니까 통사 정책을 이제 그렇게 해놨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또 있었다. 공시 지원금 외에 불법 보조금으로 현금 17만 원을 더 준다고 했다. 일명 페이백이다. 또 다른 판매점. 25만 원. 25만 원. 한 KT로 해주셔야 돼요. 70만 7천 원 이렇게 보이고요. 이거는 제가 추가로. 말 대신 눈으로 확인시켰다. 번호 이동을 하면 보조금을 더 얹어주는 것이다. 페이백이보다 예약금에 조금 더 여기에 남은 할부금에 좀 더 대신 조건이 있어요. 그거 이제 피해백이라는 불법이잖아요. 네. 10만 원이나 안 원이나 계약서를 하나 쓰셔야 돼요. 이거 이제 제가 10만 원에 갖다 드릴게요. 저한테 이제 중고폰을 풀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해서 해야 우리도 안전빵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가짜 중고폰 계약서 작성까지 권했다.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다. 네. 전국 주요 도시의 휴대폰 판매점을 다닌 결과 모두 89곳 가운데 80곳에서 기기 변경 고객에 대한 차별이 있었고 그 가운데 모두 10곳은 페이백을 제시했다. 불법 보조금은 온라인에서 더욱 은밀하게 거래된다. 페이백이란 단어가 아니고 이제 거기서는 필름, 뭐 만두 뭐 이런 용어를 써서 몇 장, 뭐 만두 몇 개,
라고 표현을 해서 이제 뭐. 표인봉이라 그러죠. 페이백을 이제 페이백이 피읍 이응 피읍이잖아요. 그러니까 페이백이 이제 피읍 근데 그 표인봉이랑 그 스펠이 똑같다고 네. 사람들이 표인봉이란 말을 지금은 쓰고 있거든요. 네. 지금 필은 22장이란 말은 은어로 22만 원을 돌려줬다. 그렇죠. 페이백이 22만 원이란 거죠. 일반 고객은 모르는 많은 사람들만 아는 이제 보조금인 거죠. 페이백을 해준 날은 채팅방에 가입해봤다. 단말기의 가격 그리고 페이백을 뜻하는 만두의 개수가 명시돼 있었다. 흔히 왕만두는 10만 원, 작은 만두는 만 원으로 통했다. 페이백을 제시한 판매점을 찾아가 봤다. 이 왕만두가 개념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페이백이랑 똑같은 건가요? PD 수첩임을 밝히자 태도가 달라졌다. 저는 잘 몰라요. 방금도 몰라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계속 전화가 안 돼서 방금 가셨잖아요. 방금 노트포 같은 경우에는 33만 원 페이백을 해주신다는 말씀도 했고. 33만 원이라고 말하는데. 왕만두. 만두를 준다. 그 가게에서 이제 휴대폰을 사게 되면 만두를 준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만두요? 네. 네. 예. 네. 근데 왜 만두를 줍니까? 그냥 손님들이 좋아하셔가지고요. 왕만두가 네. 하나 10만 원이고 작은 만두가 하나 만 원짜리라는 은어로 쓰이고 있던데요. 네, 그런 거는 없는데 따로 돈으로 주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그들은 진짜 만두였다고 끝까지 주장했다. 페이백을 주는 대신 중고폰 계약서를 요구했던 판매점을 다시 찾았다. 당시에 촬영 영상도 제시했다. 불법이잖아요. 10만 원이 나는 만두입니다. 좋은 인연으로 봅시다. 형법이 다른 가게에 피해가 오는데 좀 이따 제가 촬영을 허락을 해드릴게요. 잠시 후 그는 보조금 차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SK에서 거의 집단상가들 말고 구매하는 애들한테 이제 양가를 네. 판매하라고 뿌린 건데 네. 모든 LTE 요금제 단말기는 정책표가 네. 그렇게 나와요. 정책표가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판매점에서는 그거 밑으로는 네. 못 팔게 하죠. 판매점 리베이트 단가표에 의하면 번호 이동과 기기 변경의 수수료 차이가 크게 났다. 위에서 내려온 정책이라고 했다. 제로. 판매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요. 통신사들은 아이폰이 자사 고객에 넘어가는 것보단 타사 고객을 자사로 끌어오는 데 활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변에는 오히려 자사에서 자사로 하는 거는 완전히 근절시키고 번호 이동만 신규만 가능하게끔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통법으로 마케팅 비용이 줄어 이 통사의 영업이익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됐다. 단통법의 수혜자가 바로 이동통신사가 될 거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통사들은 완전히 다른 입장을 내놨다. 오히려 마케팅 비용은 더 늘었다는 것이다. 또 매출이 줄어 영업이익 역시 크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 통사에서 나오는 보조금 자체는 확실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저희한테 보조금을 주는 거를 저희 자율로 더 저렴하게 이제 구매를 하셨던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재를 하고 보조금을 줄인 상태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모두 다 비싸게 구매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진 거죠. 통신 3사가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보조금을 대폭 아끼게 되어 있는데 그런 통신 3사에 그러면 그만큼이라도 또는 그 이상의 통신요금 인하를 반드시 우리 국민들은 이어지길 바랬는데 통신요금 인하는 하나도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에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 소비자는 최신폰 사기가 힘들어졌다. 통신요금 인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통법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보조금 규제를 이동통신사들이 더 원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그렇죠. 당연하지 그거. 보조금 규제를 하지 말자. 그 영업이익에 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쓰지 말고 순이익을 좀 올리자. 안 쓰면은 이동통신사는 편해요. 전문가들은 단통법의 태생부터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본적으로 경쟁을 막아서 보조금 주지 말고 정가에 팔아라라는 사실상의 가격 카르텔이었거든요. 그럼 카르텔을 하면 공급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현상이거든요. 이걸 몰랐다면 더 문제고요. 알면서도
오히려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질서한 현상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삼은 게 문제의 본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7일 단통법 시행 100일을 맞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요금 인하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소비자들. 이 둘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신비는 다달이 내는 통신요금에 단말기 할부 금액을 포함한 것이죠. 단통법 시행 한 달 무렵 SNS에서는 단말기 가격에 대한 언급이 많았는데 특히 불만, 값비싸다, 차별, 우려처럼 부정적인 글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아이폰 6 대란이 터진 11월 초 SNS 안에서는 휴대폰 요금제에 관해 폐지, 지나치다, 억지, 손해와 같은 말이 이어졌는데 특히 요금제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100%를 차지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비싼 통신비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신 휴대폰을 사려면 비싼 요금제를 가입했던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이동통신비 1위, 스마트폰 가격도 1위인 대한민국.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이동통신비에 대해 할 말이 많은 이들이 모였다. 핸드폰은 미국에서 샀는데 지금 통신은 한 달에 한 7만 원 내는데요. 다른 분이요. 그 요금제는 4만 4천 원 쓰고 있고 기계 값은 한 110만 원 넘어요. 저는 갤럭시 S4를 쓰고 있고요. 한 달에 8만 5천 원 정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40만 돈 내고 한 달에 8만 원 계속 내야 되는데요. 근데 내가 계산해봤는데 돈 너무 많이 호갱 같은 거 아닌가요? 생각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 16기가를 구매를 하면 그게 24개월 약정으로 해서 그 구매를 하면 그 단말기 자체가 공짜로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선불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아마 그 3G, 4G까지 아마 15,000원 충분해요. 그래서 너무 사요. 뭐 삼성 같은 핸드폰이면 LG 한국에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훨씬 더 싸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온 건데 훨씬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약정도 말도 안 되는 3년으로 했고 핸드폰 같은 거는 한국에서는 안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들은 자국에 비해 한국의 통신 요금이 비정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리나라의 통신비 얼마나 비싼 걸까? 같은 기종 동일한 조건으로 세계 3개국과 통신비를 전격 비교하기로 했다. 64기가 같은 경우는 최고가가 92만 4천 원이에요. 지원 금액은 23만 9천 원. 한국의 휴대폰 가격은 68만 5천 원. 같은 휴대폰을 미국에서는 얼마에 살 수 있을까? 2년 약정으로 살 수 있는 아이폰의 가격을 물어봤다. Well, for a two-year contract, the iPhone 6 64GB is $300 plus tax. The reason why our phone is a lot cheaper is because, you know, our customers are paying a monthly service to us with what is that $60, $70, $80 that they're spending. Therefore, as a loyalty to our customers, we put the phones at a promotional price. 미국은 32만 7천 원이면 살 수 있었다. 다음은 일본. 일본은 아이폰의 경우 요금제가 따로 있다. 64기가인데 데이터 시열이 와서 3기가 ぐらい でしたら 고려하는 게 일본은 겨우 12만 원이었다. 이번엔 독일. 독일 역시 12만 원대였다.
Aber für das Gerät zahlt man umgerechnet etwa 400 Euro, sogar 500 Euro. 400 Euro, ja. Wie kommt das? Also würde man das in Deutschland machen mit diesen 400 Euro, würde das keiner machen, weil das Gerät an sich kostet schon 700 Euro. 휴대폰 단말기 가격은 우리나라가 최고 56만 원이 더 비쌌다. 2년간 통신비를 계산하면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1인당 GDP 대비 통신비 부담을 계산해보니 한국의 통신비 부담은 단연 1등이었다. 한국의 비싼 통신비에 대해 물어봤다. That's ridiculous. Yeah, do you think it's really expensive? It's very expensive. I mean, I think that's crazy. But we pay very cheap for the phone itself because like we end up paying it off in the future anyway, so 통신사들이 마음 먹고 너희들 값 내려라고 하면 통신사 세 개가 그 우리한테 더 싸게 공급해. 더 싸게 공급해라는 훨씬 더 큰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요금 그 단말기 가격이 높은 게 통신사들한테 불리하지 않죠. 그건 가입자한테 다 받아내는 돈이니까. 과연 우리 국민은 단말기를 제일 잘 만들고 제일 많이 만드는데 국제 시세의 두 배에서 네 배 이상 같은 단말기를 40만 원에서 60~70만 원 더 주고 살 사회적 합의가 된 거냐? 그러면 이 이익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그걸 이통사가 좀 규제 당국이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약정을 하면 단말기 가격의 할인 혜택이 크다. 최신 폰의 경우도 2년 약정을 하면 고작 1유로에도 살 수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보조금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Wie kommt denn das, dass es in Deutschland so günstig ist? Die Konkurrenzsituation ist eine andere hier in Deutschland. Deswegen. Wir haben mehr Konkurrenz als in Korea. AT&T한테다가 2년 약정하면 얼마? 얼마? 이렇게 다 우리처럼 공시 의무상 없는데도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공시돼 있고 싼 가격으로 돼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경쟁을 유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톡법 이전 이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하는 나라하고 안 하는 나라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 체계는 정액 요금제다. 특히 LTE 요금제는 최소 3만 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이통 3사 요금제는 거의 동일하다. 하지만 휴대폰을 살 때 저가 요금제는 무용지물이다. 노트 3가요. 89,900원짜리 요금제도 2년 유지하시는 조건으로 들어가면 보조금이 65만 원 나와요. 적어도 69,000원짜리 이상의 요금제도로 가입을 해서 6개월은 쓰셔야 돼요. 그 요금제 6개월 써도 돼야 돼요? 그럼 원래부터 나와요? 지금 노트 2가 8만 원짜리 하시면 8,900원이에요. 8,900원이에요? 네. 유통 구조에서의 독과점 구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제조사 단말기를 구입하려면 통신사를 통해서 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통신사들은 단말기 가격을 비싸게 출고가로 올려놓고 거기다 보조금 얹어준다 어쩐다 하면서 가입자를 유인하고 그러면서 또 특히 고액 요금제를 사용하도록 유인했고 지금까지 과정이 그랬죠. 그래서 최신폰을 사기 위해 억지로 가입한 고가 요금제 제대로 사용하고 있을까? 700메가 제공되는데 한 네. 500메가 쓴 거고요. 예, 10월 달도 한번 볼까요? 이때는 100메가. 예, 거의 안 쓰셨네요. 네. 예. 있으면 바꿀 텐데 네. 선택의 폭 중에서는 제일 싼 거여가지고. 네. 네. 이거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위약금 내야 되더라고요. 음성은 지금 100분이 기본 제공량인데 네. 54% 정도 사용을 하신 거고. 그렇죠. 좀 너무 비싼데 또 신경 못 쓰는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사용은 정말 인터넷을 거의 다 핸드폰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 때문에 88,000원짜리 무제한 사용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다 쓰고 계십니까? 근데 솔직히 다는 안 쓰긴 하는데 그냥 예. 뭔가 88,000원이라는 게 좀 혹하는 것 때문에 썼던 것 같아요. 예. 2012년 한 조사에 따르면 LTE 6G 요금제의 경우 기본 제공량을 다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 통사는 연간 4조 4천억 원의 이익을 얻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 자기가 내는 요금, 데이터 요금의 30%를 안 써요. 이동통신 회사가 일반 소비자한테 쓰지도 않은 요금 30%를 그냥 그저 거저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문자와 음성 단가, 요금 수준, 공시 지원금까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 상황을 보면 서로 선의 경쟁이 이루어져가지고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통신 3사는 딱 자신들 셋이서 독과점 형태에서 사실상의 담합으로 통신 요금도 거의 똑같고 요금을 인상시키는 시점, 요금제 방식도 거의 비슷하게 해서 사실상의 담합과 독과점을 한 악용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2004년 당시 무제한 정액 요금제를 두고 세계 통신사가 사실상 담합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현재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으로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데이터를 2기가를 쓴다고 하면은 2기가를 만 원에 제공한다 그러면은 데이터를 쓰지 않고 음성 통화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28시간 정도를 할 수 있어요. 문자도 데이터고 동영상도 데이터고 우리가 텍스트도 데이터예요. 그리고 음성도 데이터란 얘기죠. LTE망을 통해 음성과 문자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데 여기에 마케팅 비용까지 절감한다면 현실적인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데이터 통신 기반으로 요금 구조를 완전히 바꾼다 그러면은 최소한 50% 정도는 절감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본다는 거죠. 이동통신 3사의 요금 인하 정책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3사 모두 직접적인 요금 인하 계획은 없었다. 데이터망을 통한 음성 통신 이 부분을 어느 통신 사업자든 먼저 치고 나오면 그럼 요금 많이 내려가죠. 이런 게 아마 진정한 의미의 요금 인하 경쟁일 텐데 지금 담합 구조 하에서는 전혀 그렇게 안 하겠죠. 통신 3사가. 정부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 통사의 요금 인하 경쟁도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약속에 대해 신뢰하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은 듯합니다. 빅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단통법에 대한 모든 키워드의 연관 검색어에 정부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단통법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부에 대해 대란, 배 아프지, 보조금, 비싸게, 그리고 멍청하다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도 눈에 띕니다. 특히 감정을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불만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단통법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는 해석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볼 수 있었던 국민들의 생각은 단통법으로 이동통신사가 혜택을 보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그렇다면 정부의 휴대폰 요금 정책과 단통법은 정말 이동통신사에 유리한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해 9월, 감사원은 미래부에 대해 통신요금 정책 감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부가 이동통신사의 통신 원가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저 마케팅 비용이라 해서 뭐 지원하는 금액도 있고 선전도 하고 홍보도 하고 뭐 이런 일정한 양은 원가에 책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거보다 18조 원이 훨씬 넘게 원가에 책정을 하게 된 거죠. 이동통신 3사가 3년 동안 자체 가이드라인을 18조 원이나 초과한 마케팅 비용을 총괄 원가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부풀려진 법인세 투자 보수 비용까지 포함하면 약 22조 8천여억 원에 달한다. 결국 이 돈은 소비자들의 통신 요금에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다. 총괄 원가에 과다 지출한 마케팅 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건 맞으시죠? 그 부분에서 논의를 했는데요. 저희 그게 총괄 원가에 반영되지 않을 근거라든지 실제로 비용으로 사용해서 원가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추가 더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미래부는 통신 서비스가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요금을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미래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통법에서는 뭐 진짜 별별 거를 다 규정을 하는데 심지어는 지원금의 상한까지도 규정을 할 만큼 그 근거는 이게 통신의 공공성이라는 거거든요.
정부가 그런 걸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라고 한다는 건 좀 불일치하는 아주 모순된 행태라고 할 수 있죠. 법적으로도 미래부는 통신 요금을 규제할 권한이 있다. 이동통신 사업자는 기본료, 사용료, 실비 등 요금에 관한 모든 자료를 미래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2005년 이후 353건에 달하는 통신사 요금 인가 신청을 정부는 모두 받아주었다.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대해 단 한 번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고가 요금제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거기서 요금을 올린다고 그랬지 한 번도 올리지 못하게 허가한 적이 없어요. 요금 인가제니까 모든 요금을 인가한 거예요. 미래부가. 근데 한 번도 고가 요금제 내가 9만 원짜리 하겠어 그러면 안 돼 이런 적이 없어요. 통신 대기업에 뭔가 조금 더 불리기 올 만한 정책이 나오면 벌벌 떨어.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내는 통신요금의 원가는 도대체 얼마일까? 한 시민단체가 통신요금 원가 공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2011년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PD수첩은 이동통신 3사의 원가 공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그 결과 3사 모두 하나같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원가 공개를 거부했다. 이 주장에 대해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다른 어떤 물품이나 용역이나 일반 사기업의 지금 서비스 제공하고 같이 볼 수가 없고요. 또 통신 요금과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법 규정이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어떤 사업의 영업 비밀하고 같이 볼 수는 없고요. 영업성이 굉장히 제한된다고 봐야 됩니다. 전기통신 요금은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하도록 법으로도 규정돼 있다. 통신 그 자체의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통신 원가를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국민에 대한 통신 가격의 비용을 줄여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이후 이통사는 제출한 요금제를 모두 인가받았다. 소비자들은 요금제가 비싸도 쓸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가계비 부담으로 이어졌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바로 통피아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위관료를 지낸 분들이 전부 다 퇴임 후에 통신 3사의 주요 임원으로 가는 그런 관행, 이른바 통신 마피아, 통신 3사 입장만 대변해주는 그냥 차라리 이름을 통신 3사 비호부, 통신 3사 복지부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통신관료가 이동통신사와 유착해 통신업계에 이익을 관철시킨다는 이른바 통피아 논란. 그 의혹은 끊임없이 있어 왔다. 통피아 덕분에 이통사에게 이로운 정책들이 집행돼 왔다는 것이다. 통피아는 대체 누구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규제에 의해서 통신사업자들의 수익은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대외협력이라는 업무로 사실 대관 업무를 하는 겁니다. 대관 업무라는 게 규제기관을 이렇게 네, 규제를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는. 통피아는 존재하는 것일까? 그들의 실체를 알기 위해 이동통신사에 몸담았던 사람들을 취재해보기로 했다. 하지만 통피아에 대한 취재는 쉽지 않았다. 사람을 찾기도 연락하기도 대답을 듣는 것도 힘들었다. 그런데 어렵게 연락된 한 이통사의 임원으로부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통피아라는 게 있지. 이동통신회사에 관료로 있다가 가서 하는 사람들이 뭐 한둘이 아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추소문 끝에 모 이동통신사에 몸담았던 임원급 인사를 만날 수 있었다. 그에게 통피아에 대해 물었다. 예를 들어서 미래창조부에서 있다가 퇴직하면은 SK텔레콤으로 간단 말이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또 KT도 가고 LG유플러스도 가고 다 갑니다. 또 다른 전직 임원의 증언도 들을 수 있었다. 통피아 많습니다. 20, 30명이 아닙니다. 제가 들은 것도 수백 명입니다. 분명한 것은 많다는 겁니다.
이동통신사에 대한 규제와 견제 역할을 담당해야 할 미래부 공직자들이 퇴직 후 이통사나 그 계열사로 옮기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PD수첩은 이와 관련한 자료를 국회에 요청하는 한편 지난 10년간 이동통신 3사의 분기 보고서를 확보, 임원 명단을 분석해 그 리스트를 정리했다. 통폐합으로 흔히 손꼽히는 사례는 공기업이었던 KT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로 거론되는 이가 바로 이석채 씨. 정보통신 장관에 거쳐 KT 대표이사 회장을 역임했다. 석호익 씨 역시 정보통신부 관료 출신으로 KT 부회장급 위치까지 올랐다. 이분 없던 직을 신설했습니다. KT에서 2009년인가요? 대외 담당 부회장, 대외 협력 담당 부회장. 이건 뭐 로비스트 하라는 거죠. 뭐. 통피아가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 그의 입장은 어떤지 물어봤다. 지금 정통부에 계시다가 KT 부회장 하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진흥원 이제 원장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각에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다. 뭐 통피하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아, 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결국 그의 대답은 듣지 못했다. 낙하산 인사보다 더 큰 문제가 따로 있다는 주장도 있다. 낙하산이라는 거는 이제 정권에서 이제 보내고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정권이 끝나면 또 이제 또 물갈이가 되고 바뀌고 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관료 조직을 쟁점으로 한 것은 굉장히 구조화될 수가 있거든요. 나쁜 방향으로 가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조사 결과 2005년 이후 공직에서 물러나 이통 3사나 계열사로 재취업한 인사들은 각사마다 존재했다. 대통령식 출신이 포진한 SK텔레콤, KT는 통신관료 출신이 주를 이뤘다. LG U+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는 적지만 직급이 높았다. 현재 LG U+ 이상철 부회장의 경우 2001년 KT 대표이사를 거쳐 2002년에는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다. LG U+ 부사장 위치에 있는 인물도 정통부와 방통위를 거친 관료 출신이다. 예전에 이제 방통위에 계셨던 분이 이통사의 임원으로 지금 재취업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적절한 처신이다. 그리고 통폐합이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 SK텔레콤 상무로 재직 중인 사람 역시 지난 2010년 방송통신위원장 비서관으로 근무했었다. 통피아 논란에 대해 그는 어떤 입장일까? 상무님 되십니까? 일각에서 이렇게 이통사와 정부 관계자분들이 연결고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통피아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는 제가 뭐 끊겠습니다. 지금 제가 또 일이 있고요. 예, 예. 예. 이동통신사들은 영입한 통신관료 출신들에게 어떤 기대를 하는 것일까? 정부 규제의 산업이다 보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통사 3사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달라요. 결사적으로 대외협력에서는 집중적으로 가서 주사에서부터 사무관, 서기관, 또 임원들은 정책협력국장 가서 졸라대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다 하는 겁니다. 그 싸움이에요. 나도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기업들의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방법은 다양했다. 회사가 챙겨줘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그 사람의 지인들은 비상근으로 오고 친척들은 공채를 통해서 뽑아요. 다 내정이 다 돼 있는 겁니다. 한 회사 대외협력 파트에 있는 사람은 A씨의 아들이에요. 공무원 중에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자식은 미국에 두고 왔대. 학자금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미국 현지 계열사를 통해서 직원으로 등록해서 학비를 대주는 거죠. B사에 제가 정통부 차관 아들 취직도 시켜줬어요. 또 모 차관이 나한테 연락해서 내 아들 좀 받아줘 하면 받아줘야죠. 야, 이번에 우리 아들 요학 하나 그냥 좀 넣어주면 안 될까? 그러면 걱정 마십시오.
통신과 관련 있는 미래부 산하 기관이나 유관 기관의 공직자들을 재취업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통사가 이런 기관에 직접 용역을 준다고도 했다. 때로는 정부에서 이 통사의 용역을 할당을 주죠. 미래부 산하 기관이나 유관 기관들이 통신 3사의 전략이나 정책, 회사의 비전을 속속들이 알고 있죠. 일종의 컨설팅 회사예요. 이동통신사와 한몸이라고 볼 수 있겠죠. 키스티 원장했던 분들이 통신사 CEO로도 오고 뭐 그런 분들이 또 청와대로도 들어가 있고 장관으로도 가 있고 장관 하시던 분이 통신사 CEO로도 오고 이런 이게 계속 이제 되고 있으니까 이 하나의 거대한 뭐라 그럴까요? 이 먹이 사슬 같은 게 만들어져 있다. 이건 뭐 현실이죠. 이제는 역으로 이동통신 3사 출신들이 관직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생겼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미래창조부 제2차관으로 있는 윤종록 차관. 그는 KT 출신이다. 윤창번 전 미래전략수석. 그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거쳐 하나로텔레콤 회장을 역임했다. 소위 포획 현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규제권자가 규제를 받는 사람들을 그것이 산하기관이든 민간기업이든 그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복된 그 관계가 오히려 그 규제 받는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 증진해 주는 현상은 상당히 그 널리 알려진 현상이고요. 그 상당히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죠. 통피아에 관련된 모든 문제 제기에 대해 미래창조부, 방통위, 그리고 이동통신 3사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그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와 규제당국 사이에서 오고 가는 인적 교류에 대해 걱정하는 시각이 많다. 우리나라 통신시장과 기업 경쟁력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기업들이 정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 하면 할수록 기업들은 어떤 혁신이나 비용 절감의 요인은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러한 어떤 민간과 공무원 간의 어떤 그 이익 공동체적 유착 관계는 장기적으로 기업들에게도 경쟁력 상실의 주요 요인이 됩니다. 통피아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 통신 요금 정책 관련해서 뭐 관련 정보나 결정 과정에 통신 사업자들만 지금 참가하거나 통신 사업자들하고만 정보를 공유할 게 아니고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그 절차 부분이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면 실제 다른 요인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거나 움직일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소비자가 알뜰해져야 한다고 한다. 소비자인 국민들은 통신비가 저렴해져야 한다고 한다. 국민을 탓하기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정부 정책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 개선을 위한 법이 아닌 단시간 통신사만 배불리는 법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행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통신비 인하라는 궁극의 목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를 위해 만들었다는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지 않다면 정부는 이 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비싼 통신비를 낮추고 유통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명한 유통구조를 만들고 통피아의 의혹 역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PD수첩은 계속해서 감시와 견제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